지난 3월 말에 열린 국제 미인대회. 눈물로 도움을 호소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ech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I deeply be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그 발언 이후 두 달이 다 돼가지만 그녀는 대회가 열렸던 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Talking about the military, they can be arrested or they can be on the list for warrant like that. So my family is really worried about me after talking my speech and my mom also moved to another place to live. 위험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군부 쿠데타 후 미얀마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레이시도 매일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고 수많은 시민이 죽어갔습니다. 22살의 미스 미얀마 한 레이 씨. 군부 학살을 멈춰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지금까지도 희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시민이 최소 780명에 달합니다. 체포된 시민은 약 4,000명이나 되는데 가혹한 고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군이 시민을 학살하고 고문까지 한다. 이 말만 들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자, 미얀마 현지 상황이 조금 더 취재된 게 있을까요? 네, 외신 기자들은 모두 철수했고요. 네. 지금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하루 만에 최소 82명이 살해된 미얀마 바고 지역인데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촬영해서 보내온 단독 영상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약 70km 떨어진 바고. 그 어느 곳보다 저항의 열기가 뜨거운 지역입니다. 지난 2월 28일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후부터 군부에 대한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지난 4월 9일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군인과 경찰들이 갑자기 바고에 들이닥쳤습니다. 군경은 시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실탄 사격을 넘어 전차 공격용 유탄까지 쏘아댔습니다. 4월 9일 하루 동안 바고에서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바고 학살 사건입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바고 학살의 실상을 직접 취재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 이후 바고 지역은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바고에 들어가는 데만 6번의 검문 검색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던 유명 사원에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참사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군경은 시위대를 색출한다며 집집마다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날 군경의 공격을 저지하러 나갔던 남편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군인들이 부상자 치료를 막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군부에 맞서 저항 시위를 해온 한 40대 남자도 그날 붙잡혀갔습니다. 나흘 뒤 그는 아이들과 아내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그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부는 바고 희생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곤 시신 12구를 인적이 드문 곳에 내버렸습니다. 혁명의 영웅이라고 적힌 추모비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고를 본보기 삼아 군부가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시위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삼엄한 검문 검색을 뚫고 극비리에 바고 촬영을 해낸 현지 언론인들. 그중 한 기자에게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봤지만 17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후 12시 36분. 기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확인해보니 기자의 SNS 계정도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며칠 뒤 한 매체에서 기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포될 뻔했다는 겁니다.
nian twa yi lo pyo wa me naw ka ni pyo ho tat nat di ne bo no ei a shi ho naw ko wine nat daw tama nian lai de ei lo win sha pya si so pyo wong ne win sha de pi lo di bo na laptop di pye de pisi de ho shi de pi lo media pisi de shi de 지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군부는 대규모 행사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쿠데타의 총책임자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국영 방송은 시위대를 향해 머리에 총을 맞을 수 있다며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방패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군인들이 질질 끌고 갑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군인이 총을 쏩니다.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을 조준사격한 겁니다. 시위 도중 붙잡히면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군경의 구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잡혀온 시위대가 너무 많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잔혹한 고문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군부에게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퉁퉁 붓고 멍든 얼굴은 체포 전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미얀마의 20, 30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셜미디어는 군부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강한 인물들은 지명수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입니다.
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허니 누에이 우. SNS에는 시위 사진과 군부 비판 글이 빼곡합니다. 그녀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델 활동을 하던 22살의 허니 누에이 우. 군부 쿠데타 직후 시위에 합류했고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한 달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게릴라 시위와 SNS 활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사격에 어린아이까지 5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시위대에 함께 섰던 이들도 군부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행, 고문, 그리고 성폭행의 실탄 사격까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행태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대를 테러 조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제적 비난까지 자초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셈인데 대체 군부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얀마 군부가 내세운 명분은 민주주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민을 폭행하고 고문한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대에서 탈출한 미얀마군 소령과 아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 3월 하잉도우 소령은 20년이나 몸담았던 군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군부의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서입니다. 군부는 부대원들의 SNS 사용을 통제해 정보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쿠데타 초기엔 그도 실상을 몰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탈영한 또 다른 미얀마군 대위. 그는 군부가 발포와 약탈 등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처음이 아닙니다.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들어선 뒤 26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1988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2007년에도 시민들은 샤프란 혁명으로 저항했습니다. 스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한 듯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 강화로 군부는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군부가 한 번도 권력을 정말로 내려놓고 나간 적은 없다. 전면에서 나갔지만은 뒤에서는 모든 것들에 간섭하고 뒤에서 관찰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기득권은 다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죠. 2008년 제정된 미얀마 헌법에서는 군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석 25%가 군부에 할당되고 세계 주요 부처 장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을 바꾸려면 의원 정족수의 75%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석 25%를 가진 군부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은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정당 NLD에도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I have said if we are win and the NLD forms a government, I will be above the president. It's a very simple message.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려 53년 동안 지속된 군부 독재를 끝낸 것입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 NLD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개헌 당일인 2월 1일 새벽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MA 토비안디 니마 사위 단네 담말라이디 봄예수의 샤이 담마라 비양수 담마라 미얀마 나이겐호후 포뱌 바시바리 그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뭘까?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에게 미얀마의 내부 사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d the NLD clearly stated that they were amend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election manifesto. The NLD government from 2016 to the 2021, they tried several times to amend the constitution. 실제로 2015년 NLD의 공약집에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NLD 정부는 군부를 정치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군부의 불만을 크게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부에겐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군부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핵심 자원 10여 개 분야의 사업을 독점 중입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큰 기업 두 개도 군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광업, 금융, 통신 등
사실상 미얀마의 경제권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얀마의 재벌은 거의 다 군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군 고위 간부들은 군인이자 사실상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군이에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군부 소유의 한 재벌 기업 회장입니다. 그의 아들과 딸, 며느리도 건설사와 리조트, 의료기기 업체, 미디어 제작사 등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익과 부까지도 함께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군부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의 크기가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부는 더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거고. 군부 쿠데타 직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거리 시위를 이끈 32살 청년 타이자산. 그가 당긴 시민 저항의 불씨는 미얀마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공개 수배를 당해 도피 생활을 해온 상황. 여러 사람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봉사를 하던 전도 유망했던 청년 타이자산. 그를 비롯한 미얀마의 20, 30대들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내던져가며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젠지리 마자 드럼맨맨의 추월이 2010년 마보노 기빈 신단 편안한 능력이 시 드로자로 디모크리시의 세만 아무 대방 비와 무후도 디모크리시의 모두 바와네 오아보베 이와리고 석유, 천연가스, 루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1960년만 해도 아시아 부국에 속했던 미얀마는 군사정권 기간 동안 최빈국이 됐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시장을 개방하며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2020년에 현재 미얀마에는 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창입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은행원 등이 파업을 지속하면서 군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한 것도 타이자산입니다. 군부는 타이자산에게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 돈 약 800만 원, 미얀마 월 평균 임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방해자 내내 나서 어떤 일을 시대로 나를 뒤 저는 소송 뒤바 생산 타비다 피대로 저는 어떨까로 저는 아마도 세부자 아마 시바 뒤에 이 도와도 왜 피지 아이 피내는 막아 피내는 너 아이 쪽 뒤에 다 미안 도와비로 왜 피지 이 안나 신도 상 산진 이 도 상무리 안나 대무 산진 이 도 상무리 약간 도와마 뒤에 이 도와마 나서 도와마 오베 저는 와 소위